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평소엔 감기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한번 떨어지면은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수술비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의 증권 분석도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노후 준비 생각하시는 분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챙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증권도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말끔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중에 내 노후의 비상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오늘 제목은요, 계속 받는 수술비입니다. 장수시대에 누구나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의료비일 텐데요. 어떻게 노후에 쉽게 꺼내 쓸 수 있는지, 뭘로 대체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하면 연금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연금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의 노후 준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누구나 알겠지만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진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수명에 대해서 준비하기가 되게 버거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최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예상치를 한번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생존 기간이 긴 만큼 우리의 의료비 지출도 또한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바로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 전반을 갖다가 해결하는 이런 보장으로 사용되고요. 그거 외에 질병보험이 있는데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연금 아닌 의료비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실비와 질병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또 최근에 치매 등 장기간병을 염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치매가 너무나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요. 중증치매나 일상생활 장애가 왔었을 경우에 이 간병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과 치매보험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모으려고 하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보험을 가지고 내 미래 의료비를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가 얼만큼 많이 늘어나는가 한번 볼 텐데요. 19세와 65세 이상 진료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쭉 10년 사이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은요. 19세 이상 진료비는요. 4조에서 6조로 약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2조 원이 증가했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요. 9조에서 27조로 약 1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연령층이 봤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나 내가 30이든 50이든 60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료비가 확실하게 늘어나겠다라는 것은 예측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수술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은 어떤 것일까? 통계를 보니까 심장수술이요. 건당 2,83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건당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에 관한 거죠. 심장에 대한 수술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게 2,738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 2위가 바로 심장에 관한 부분이네요. 세 번째가 뇌기저부 수술인데 뇌에 관한 것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병이라고 말하는 암을 비롯해서요. 심장과 뇌가 2, 3위를 차지했는데 심장과 뇌 중에도 심장 수술을 훨씬 많이 하는 통계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2017년 기준으로 봤었을 경우에요. 협심증이 수술 다빈도의 10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10번째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건수로 봤을 때 7위를 차지한 것도 바로 이 심장이나 뇌 같은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즉 혈관을 타고 하는 이런 수술이죠. 그러니까 째지 않고 하는 이런 비관혈 수술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수술은 바로 4위가 스텐트 삽입입니다. 즉 비관혈 수술이죠. 이렇게 의술이 좋아지면서 간단하게 하는 수술들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축을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 저렴한 보험을 가지고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수술을 많이 할까요? 물론 평생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29세까지 젊은 시대에는 약 11% 정도 건수로 봤을 경우에 그렇고요. 49세, 50세 이전까지는 25.6%입니다. 그런데 50세 이후가 가니까 50대는 33.9%, 70세까지는 이상은 29.5% 합하니까요. 63.4%가 바로 50대 이상 수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0세가 넘으면 수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통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도 많이 가입하시고 수술비도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수술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변산서를 한번 보면은요. 7대, 16대, 18대, 21대 이렇게 쭉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71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똑같이 묶어서 다 같이 준다는 건가?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비를 많이 주고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손해율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자주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수술을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대, 16대까지는 그냥 100% 딱 줬어요. 200이면 200, 500이면 500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요. 18대, 21대, 40대, 64대, 71대 하면서 이 안에 통으로 묶어져 있지만 뭐 7대, 뭐 18대, 또는 40대, 64대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보험금 지급을 100% 또는 30%, 10% 이렇게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율이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수술들이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실손 의료비로도 하는데 여기에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관절염 수술 많이 하죠. 관절염 수술도 하고 인공관절 수술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종 제거랄지 또 담석 등도 상당히 많죠. 이런 다양한 다빈도 수술들이 초기에는 수술비를 굉장히 많이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축소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축소가 될 예정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질병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증권 안에 나는 몇 대 수술을 얼마나 가입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많은 것들을 다 열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저는 40대 수술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요. 여기에는 18대가 있고요. 13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기타 해서 40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8대와 13대는 여기 13가지를 100% 주겠다는 거고요. 1,000만 원 넣었으면 1,000만 원 준다는 거죠. 18대까지도 10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복을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랄지 어깨 병변, 그렇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50변이라고 말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이 안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질병 수술이나 1종에서 5종 또는 1종에서 3종 이 수술비 외에도 이 많은 수술비 안에도 반드시 이 수술 특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관절염, 백내장 이런 것들은요, 예,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지급률이 좀 낮게 점점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술비가 세분화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관혈 수술은요, 내시경이나 카테터나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째지 않고 수술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법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의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요즘 더 많이 질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합병증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합병증까지 암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병증은 보장하지 않는 거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이 수술비에서는 합병증까지도 무한 반복해서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합병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당뇨가 많으면 당뇨는 모든 어떤 질병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데 특히 당뇨성 백내장과 당뇨성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요. 오래도록 백내장을 앓거나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수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오래 알아가지고 수술하게 됐었을 경우에요. 회사마다 다 이런 수술비 특약이 있는데 만약에 타사의 71대 수술비나 40대 수술 가입해서 들었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뭐 700만 원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70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유병자라고 할지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장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의료비를 쓰는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심장 관련 질환 수술인데요. 심장 관련에 관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두 개를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허혈성 심장이 굉장히 다양한 보장을 갖고 있지만 수술했었을 때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는 뇌혈관 질환으로 하면 대부분 수술이 다 되는데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심장질환이라는 담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협심증이랄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거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고 빠르거나 느르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대부분 혈관을 삽입해서 피를 통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면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장에 관한 수술을 할 때는요.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보다는요. 예, 심내혈관 수술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뭐 40대 또는 21대, 18대 아니면 뭐 71대, 64대 이런 수술비 특약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안에 100%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수술비도 같이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부분 뇌와 심장에 관한 수술은 95% 정도가 째지 않는 비관혈 수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수술비 플랜이나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필수 담보, 많은 보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가입하고 싶고 저것도 가입하고 싶고 그렇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만 골라서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2대 수술이 있겠죠. 예, 여기는 2천만 원씩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40대 또는 뭐 64대, 71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1천만 원까지 여기다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다빈도랄지 그리고 질병수술, 용종을 제거한다거나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무조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5대 기관 같은 경우는요. 관혈, 비관혈을 따지는 회사도 있지만 관혈, 비관혈 묻지 않고 100%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천만을 넣어봤는데요. 관혈 5대 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뇌가 들어있고요. 심장이 들어있고요. 신장, 간, 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병하고 굉장히 수술비가 많이 드는 이런 5대 기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연령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술에 굉장히 많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담보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를 했고요. 비갱신이고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를 하면 암을 비롯해서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보장에 남녀로 40세 같은 경우는요. 남자는 3만 원대, 여성은 2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추가로 보장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세 같은 경우도요. 남성 4만 원, 여성 3만 원이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0세 같은 경우도요. 남성 4만 원대, 여성 3만 원에 가입이 가능하신데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비갱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받고 또 받는다. 일생에 있어서 스탠드 삽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3번 정도를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네, 내가 낸 보험료 대비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노후 준비의 또 다른 방법으로 수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수술비를 통해서 노후 치료비뿐만 아니고요.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목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비관혈 수술 시에도 굉장히 무한 반복 지급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요. 보장의 범위가 다양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중복을 해서 넣어서 더 많은 수술비를 받아서 그걸 치료비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신 분이나 병이 있으신 분이나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노후에 연금은 연금대로 쓰시고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비 플랜 준비하셔서 무한반복 계속 받는 내 노후의 비상자금 수술비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크게 준비하자니 부담스럽고요. 또 진단비로 준비하자니 보험료 부담 역시 큰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저렴한 수술비로 노후 준비해 보시면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매달 비갱신으로요. 부담 없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수술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노후 준비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요. S생명사의 99년도에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상품인데요. 여성분한테 상당히 핫했던 그런 증권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 것 같은데 혹시 여성시대 네. 건강보험인가요? 예, 맞아요. 예. 그 당시에 워낙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예. 예, 유지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를 하셨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증권에 대해서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대표적인 거는요. S사의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2001년도 3월에 가입을 하시고요. 10년 납입 80세까지 보장이신데 보험료는 35,800원. 이미 납입이 완료된 그런 보험입니다. 예. 증권을 볼 때마다 제가 맨 처음에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 있죠. 예. 수익자 부분. 예. 네, 수익자 부분 보시면요.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셔서 사망 시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그렇게 모르실 때 가입을 하셔서 그러신지 예. 사망 시 수익자 보면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세 글자로 지명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네. 이렇게 납입이 끝난 후에도 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계약자의 권한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보험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사망보험금이 없는데 이거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귀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상품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 책임준비금이 어떤 거냐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보험료의 일부분을 적립해둡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안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없지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도 사망시 수익자를 좀 지정을 해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지정을 해놓으셔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보장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우선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우선 주계약과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 주계약 부분 보시면 대부분의 보험료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체 어떤 부분이 보장을 해주길래 이렇게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좀 살펴볼게요.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우선 진단금이 있어요. 진단금 보시면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여성 특정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2천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요. 또 여성 특정 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1천만 원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으신 분들이 저 이거 증권 있는데 일반 보통 암 진단 받으면 2천만 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 시대는요 보장되는 대상 질병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보시면 여성 특정암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들어가 보면 명시되는 암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분류표 보시죠. 예. 특정한 분류표를 보시면 유방, 자궁, 난소, 그리고 여성 생식기. 그러니까 분류코드 C50에서 C58에 해당되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 외의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1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는 사실. 독특하네요. 네. 보통 여성 특정암이면은 일반 암보다 적게 주는 회사들이 보통인데 네. 오히려 이건 특정 여성 암에 대해서는 네. 더 주네요. 네. 그렇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상피 암에 대해서는 2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상피내암을 제외한 나머지 요즘에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갑상선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도 일반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수술급여금이에요. 암이나 심질환, 뇌질환, 그리고 여성 특성 만성질환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매번 수술할 때마다 5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 증권 가지고 계셨던 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보험 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선호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성 특성 만성 질환 수술비가 매번 수술할 때마다 500만 원씩 나오는 거. 예. 여성 만성 질환 중에 흔히 발병할 수 있는 게요. 예.
요실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실금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매번 수술할 때마다 500만 원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도 좋잖아요. 그러네요. 옛날 증권인데도 굉장히 많은 보험금을 주네요.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셨던 인기가 많았던 그런 상품입니다. 이 여성시대는요, 19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3개의 여성시대가 나왔어요. 일반 보통 처음에 나온 게 여성시대, 그 다음에 누여성시대, 그리고 신여성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토시 하나 차이로 보장 내용은 보장 담보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토시 하나 차이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약관에 좀 뭔가가 달라서 보장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건 신여성시대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여성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담보를 구성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성특성 망선 질환으로 500만 원 지급되어 있는다라고 되어 있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약관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모든 요실금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관 안에 들어가야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증권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혼돈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뭐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가입 연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안에 약관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수술비 중에 부인과지란 수술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 유방이라던가 섬유선종 그리고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을 때 5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데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담보예요. 이 담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성에게 특화된 보험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하셨을 때 1000만 원 보장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식하는 경우 암진단 받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발병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긴 하지만 이식을 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치료비는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회복하는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간병비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담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5대 장기 혹시 아나운서님 5대 장기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이라고 써있네요. 약간 해보시면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자의 5대 장기를요 이식 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증권을 갖고 있는데 기증자와 또 이식받으시는 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서 보장을 받으시는지 그것도 아실까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양쪽에서 가입하고 있으면 아마도 어디에서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요. 기증자는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건강하신 분한테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 대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식받는 자, 수혜자가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증권에 만약에 담보가 있다 그러면 보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내 거를 떼 주는 거니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요. 건강 회복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121일 동안 무려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입원을 했을 때 정해진 금액 300만 원을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질병으로 이렇게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2, 3일 이상도 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암으로 수술하거나 암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렇게 오랜 장기간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요즘 현실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그러면 요즘에는 첫날부터 보장받는 그런 입원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보장받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찍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장이 80세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만기가 네, 거의 80세 거의, 만기였잖아요. 거의 이게 네. 아마도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만기약급금이라는 게 있어서 예. 보장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충분히 받으시고 만기 때 예, 내가 냈던 보험료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좀 보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80세면 보장이 끝나요.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80세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손해보험사에다가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암이 지금 좀 작았잖아요. 그쵸? 네, 일반암과 조금 전에 박수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에 대비책으로 또 수술비 계속받는 수술비를 크게 조금 준비를 하시고 또 2대 질환 보시면요. 여긴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상 범위가 좀 넓은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나중에 노후에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홍지은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의 증권 분석을 해봤 맞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성시대 건강보험과 좀 같은 증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증권 표면상으로는 같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장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비와 또 2대 질환에 대한 좀 보장의 보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증권 꺼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보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걸어줄 수 있고요. 또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보험에 대한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 보험 가입한 게 좀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예. 네, 네 개 지금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끝난 것도 지금 두 개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보장기간이 좀 짧다라고들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혹시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가 납입 끝난 거가 100세 보장으로 연장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제 보험도 좀 작긴 한데 가족들 보험도 전부 만기가 좀 짧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일단 제 거 먼저 지금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저 제 보험부터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전화 알겠습니다.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보험을 좀 들여다보시고 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0대예요. 40대 초반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건은 이미 완납이 되셨는데 오랫동안 네. 보험을 유지하셨잖아요. 중간에 뭐 네. 점검이나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언젠가 한번 전화 와서 상담을 예.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크게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 그냥 요즘 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들 하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볼게요.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건 있으실까요? 아니, 현재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보험 안에 3년 갱신 숨어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번 갱신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건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건 모르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박주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 증권입니다. 이 삼성생명의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은 15년으로 이미 완납되신 상태고요. 현재는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3년 갱신 상품 가지고 계시고 한화의 실속 더한 든든 암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6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만기가 짧은 보험들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 걱정이라고 하시고요. 전반적인 증권 확인 부탁드릴게요. 박주영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는 잘 주셨는데 이제 네. 증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나 봐요. 아,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네.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또 건강을 잃기 전에 점검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지금 네. 보내주신 증권이 총 4건인데 2건 말씀하신 대로 완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가는 이제 보험료는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거 혹시 또 100세까지로 연장이 가능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걸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연장은 안 되십니다. 네. 네, 이미 납입하신 건데 위험요일이나 산출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을 80세 만기, 70세 만기라고 해서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이제 그거는 증권을 상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걸 계속 가져갈지 말지는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도와드리긴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장을 이제 언젠가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전환을 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전환이 네,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갖고 계신 것은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이고 연금이세요. 네.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어떤 전환이냐면 일반 보장성 보험에 정기보험이죠. 그러니까 뭐 20년 만기, 아니면 5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세요. 예. 네. 그런 전환 제도는 보험사마다 다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종신보험이세요, 이미. 그래서 네. 뭘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는 활용하시기가 어려우시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전환이라는 네. 게 혹시 이게 그 새로 가입을 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 보험을 가지고 새롭게 연장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네, 그런 부분. 이것은 놔두고서 새롭게 네. 가입해서 연장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고요. 네. 이 종신보험을 갖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연금 전환. 해지해서 네. 그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하는 전환 외에는요. 보장성을 연장하거나 전환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하세요. 그렇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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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네. 네, 내용을 들어보시고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네, 네. 이걸 다 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실 건지 이거는 좀 네. 네,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네. 상세하게 지금 삼성생명 변액종신보험은 15년 납을 해서 2002년에 가입하셔서 67,100원 완납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만기가 사망은 종신이지만 보장은 70세, 80세로 돼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2003년에 가입해서 1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다 납입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잘 하셨고 지금 현재는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상세하게는 살펴드릴 텐데 그리고 네. 현대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는 이제 실손의료비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신 게 2019년 5월에 실속 더한 든든 암보험이라고 좀 추가하신 게 있으세요. 2만 원대. 네, 네. 그래서 이거 총 68,610원 이게 두 건. 실비와 암보험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완납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는 현재 68,610원 납입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네. 상세하게 이제 변액 종신보험부터 보장을 살펴드려 볼게요. 네. 이 보장을 들어보셔야지 내가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걸 없애고 새로 가입하실 건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사망보험금은 이제 2천만 원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사망 때문에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망 때문에 네, 했다면 않았어요. 네, 5천이나 네. 이렇게 했겠지만 종합보험 성격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망은 2천만 원이지만 종신보험인데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발생해서 사망보험금이 손실과 상관없이 2천만 원은 보장이 되지만 수익이 더 나고 시간이 오래되면 장기 복리에서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증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천만 원을 넘게 나중에 수령하실 수 있는 이런 좋은 보장이라서 예. 2천으로 시작했지만 훨씬 많은 사망보장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망보험 2천으로 돼 있으시고요. 그거 외에 재사망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들어있고요. 2천만 원 들어있고 네. 골절이랄지 재수술비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암진단비죠. 암진단비가 네. 70세로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술비가 1-3종인데 아주 좋은데 70세까지 돼 있으세요. 그래서 두 부자이긴 해서 여기에서 장점은 1-3종 수술비가 치조골 이식, 즉 우리가 말하는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 수술하게 되면 2종에 해당되셔서 100만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담보이세요. 아,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세가 좀 아쉽긴 하지만 좋은 담보이고요. 저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는데. 아, 모르셔. 그럼 청구하시면 가능하세요.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서류 구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여성 특정 질환에 대해서 뇌경색이나 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따로 돼 있는데 이 또한 70세라서 보장은 되게 좋으나 좀 기간이 아쉽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종신보험은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나머지 부족에 대한 기간에 대한 건 좀 신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연금은 10만 원씩 납입하시기로 하셔서 15년 납, 총 1,800만 원 납입해서 완납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 연금 개시는 70세로 하셨지만 4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네. 때 연금 전환 가능하시고요. 물론 오래 거치하면 복리에서 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거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복리로 불이익이 되지만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하시는 것은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네, 세금 한 푼도 없이 얼마가 이자가 늘었던 간에 예, 세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찍 가입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많은 적립금이 증가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상 하이라이프는 실손의료비인데 이거는 지금 사망이 기본 1000에다가 60세까지 1억 5천이 돼 있어서 상해 사망이 1억 6천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실비를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대로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장점은 갱신 충당 담보가 있는데 갱신이 되는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따로 보험료를 적립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일정 부분 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갱신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보험료가 42,000원이 저렴한 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러나 갱신을 충당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담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유지하시고요. 최근에 네. 올해 5월에 가입하신 이 암보험 같은 경우도요. 일반암 2천만 원에 유사암, 갑상선을 포함한 유사암이 1천만 원 들어있으신데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셔서 저렴하게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컸으면 참 좋았는데 그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적으나마 저렴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변액종신보험하고 연금 당연히 완납된 거 유지하셔야 되고요. 실손의료비와 암보험 2만 원대 다 유지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네 건을 다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건 유지하고 이제 6만 8천 원대 납입은 좋은데 70세 또는 80세의 모든 담보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0세를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아쉽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당연히 보장을 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해지형으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설계를 해서 가장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으로 해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완을 하시는데 여기에 네. 지금 갖고 계신 증권이 없는 담보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담보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암도 유사암이 일반암처럼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관한 거, 뇌와 심장에 대해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진단비와 무한반복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100세까지 좋은 담보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70세, 80세까지 그냥 같이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추가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요. 암을 3천 정도 하고요. 유사암도 3천.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갑상선암도 2천 하면 갑상선암 진단 시에 여기에서는 5천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네.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는 진단비와 또 수술비 같은 것을 여기다 좀 보완을 하시면 기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 담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부족한 거 그거 외에 성인병 수술이랄지 상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약 9만 원대를 추가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연세가 이제 40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9만 원대가 시청자님의 어떤 그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으나 물론 보장을 더 받고 싶으면 추가할 수 있고 너무 과하다면 보장을 좀 줄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가 유지하시고 9만 원대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을 준비하시면 100세까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가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엄마가 네. 얼마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으로 약간 걱정되는 게 네. 있어서 이쪽으로 약간 좀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되는지.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 등 치매 특약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제대로 된 어머님처럼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치매 전문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면 매월 네. 생활자금까지 받아서 평생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무해지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여기에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염려가 되시고 이미 어머님이 발병하셨기 때문에 치매 네. 보험을 2, 3만 원대로 해서 제대로 좀 40대니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네네. 저렴하게 따로 치매 보험을 하나 가입하시면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아, 이미 가지고 계신 증권 만기를 걱정하셨는데 만기 자체를 연장하는 건 힘드시고요. 만기 부분은 네. 짧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보장이 괜찮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저희가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완 도와드렸으니까요. 좀 네네. 옛날보다 유리한 보장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네. 보험 쪽도 특약도 괜찮지만은 최근에 매달 받는 그런 생활비 받는 치매 보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를 주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상담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데 전문가님이 또 도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네.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48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치과에서 브릿지를 3개 했는데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홍지원 전문가님, 치과 치료 중에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나요? 네, 맞아요.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브릿지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보장을 못 받으셨대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우선 치아보험을 가입하셔도요.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릿지나 임플란트는요. 발치를 동반할 때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만약 이미 발치가 돼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는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발치 없이도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자를 주신 분은 그 둘 중에 한 가지의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보장이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어떤 거냐면 사랑니를 요즘에는 많이 발치들을 하잖아요. 그쵸? 사랑니에 관련된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예. 교정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거, 그리고 미용치료, 그리고 또 이미 요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미 되어 있는 크라운이라든가 충전치료 있잖아요. 예. 예, 떼어놓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뭐 다시 복구하고 대체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만약에 예.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크라운이나 충전치료에 2차적인 충치 그리고 예.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로 보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치아보험도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암보험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예, 치아보험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치과를 방문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왕이면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90일 이후에 치과를 방문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안전하고요. 네, 그러네요. 네. 약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브릿지나 임플란트의 경우 발치를 하면서 해야지 보장이 가능하니까 아마도 발치를 안 하신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사랑니 부분이나 교정이나 미용 쪽 등은 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자, 92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고3 아들의 어린이 보험이 20년 만기라서 1년 남았는데요. 만기를 다 채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박지용 전문가님, 예전에 가입해 주신 어린이 보험이라 좀 곧 만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지금 고3이면 이제 성인에 접어드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납입이 완납이 되신 상황이라면 그냥 보장을 1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굳이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고 왜냐면 과거에 어린이 보험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도 2만 원대 아니면 3만 원대일 확률이 높거든요. 20세 만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그냥 두고 만기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보장은 보장의 가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손실이다 해약해서 손해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해지하시고 그 비용 목돈 좀 적립돼 있는 것은 쓰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세요. 가입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입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올해의 나이와 내년 나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1년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는 올해
지금 설계를 받아보셔서 제대로 잘 꼼꼼하게 따져서 한 살 젊을 때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여건을 좀 따져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납 되셔갔다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해지해서 지금 바로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어린이 보험에 새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용한 보험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